왜 발이 아픈지. 근데 지금 오른발이 아파요. 아프다는데 왜 웃어요? 이게 발이에요, 발. 내가 그림을 못 그려. 내가 그림을 못 그려요. 이 발에 요 발목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 이렇게. 여기가 여기랑 여기 요 왼쪽 부분이랑 여기가 시퍼렇게 멍 들었었어. 시퍼렇게.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지금은 멍이 거의 다 사라졌는데 왜 웃죠? 멍 들었는데? 웃지 마요. 진짜 아팠으니까. 이게 왜 아팠냐 이거야. 내가 12월에 12월 말에 지금 몇 년도냐? 그럼 2022년도 12월 말이겠죠? 2022년 12월 말에 이제 학생들 기말고사를 다 치르고 내 여행을 떠났어요. 재팬. 이렇게. 재팬으로 떠났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거 첫 여행이다? 설레.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첫 여행이에요. 왜냐면 내가 20살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한 3년 동안 일을 했는데 지금 23살 정도여서 내가 3년 동안 일을 했어요. 야, 옛날에는 이게 먹혔는데. 내가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만 했어요. 일만. 한 번도 안 쉬고 군대에서도 심지어 이 수학을 가르쳤다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내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내가 해외여행을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사실 한 번, 몇 번 있긴 한데 놀러 간 건 아니고 그거는 봉사활동하러 간 거예요. 선교활동으로 이렇게 간 거고 지금은, 아 그러니까 놀러 간 건 단 한 번도 없지.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렇게 살지 마요. 좀 여러분도 대학 가고 그러면 돈 딱 번 다음에 해외여행도 나가보고 되게 좋은 세상, 내가 아직도 후회하는 게 그거야.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한 것. 맨날 누구만 봐? 니들밖에 안 보잖아. 근데 이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니들밖에 안 보니까. 그걸 이제 23살이 돼서 깨달은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첫 여행으로 설렘을 가지고 얼마나 떨리니. 여태까지 코로나라 또 가지도 못했잖아. 그죠? 얼마나 떨려, 얼마나. 떨림을. 근데 멀리는 못 가지.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맞이해야 되고 하니까. 민터를 맞이해야 되는데 내가 갑자기 유럽으로 떠나 한 달 동안 갑자기 잠수를 타면 어떡해요. 그럼 안 되니까 재팬으로 갔어요. 재팬으로 가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간단한 아리가또와 스미마생을 배우고 갔어요. 이따다키마스. 이거 딱 배우고 간 거지. 근데 이제 갔는데 너무 좋은 거잖아. 좋잖아. 얼마나 좋겠어. 너네 자 해외여행 갔다 온, 안 가본 사람이, 아, 가본 사람. 야 니네 대단하다. 형이 다 가봤네. 첫 여행했을 때를 생각해봐. 떨리잖아. 그죠? 다른 나라. 갔는데 다른 언어 써있고 우리나라 말 없고. 얼마나 재밌어. 갔는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너무 좋게 기분 좋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맛있는 거를, 선생님 인스타 스토리를 본 학생들 알 거야. 아는데 내가 계속 맛있는 걸 올렸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어느 날, 그러던 어느 날 무엇을 먹으러 갔냐면 요런 음식을 먹으러 갔대요. 몬자야끼인가? 이거 혹시 알아요? 모르죠? 이거 몰라요. 이거 우리나라에도 많지 않더라고. 야, 타코야키는 알아볼라. 오코노미야키는 알아볼라. 왜 얘는 몰라? 왜 얘는 모를까? 야끼 내가 이게 뭐냐면,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에 잘 없어. 있긴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반했잖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야, 어떻게 나오냐면 철판이 있어. 철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반죽이 있는데 밀가루 반죽이랑 뭐 이렇게 해서 쫙 부어. 부으면 여기 이렇게 뭐가 나오냐면 토가 나와. 토. 술 먹은 아저씨들이 그 술 많이 드셔서 토할 거 아니야. 그 토의 모양이 있어요. 나 그거 보고서 와 이걸 어떻게 먹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좀 그래. 이게 좀 그렇더라. 생김새가. 이게 토의 모양이에요. 토의 모양. 넓게 이렇게 얇게 이렇게 야 이거 누가 토했냐 이런 느낌이에요. 이걸 어떻게 먹냐. 근데 어떻게 먹냐면 요 작은 쇠숟가락
숟가락을 줘요. 쇠 숟가락이 아니라 작은, 아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 이런 건가? 이렇게 여기를 손잡이로 해서 요거를 이렇게 긁어먹는 거야. 철판을 이렇게 긁어서 떠서 이렇게 먹는 거야. 여기다가 요 토를 갖다 올려놓고 요걸 입으로 넣는 거지. 근데 한 입 먹고 반했잖아. 이거는 무슨 맛일까? 내가 맛 표현을 하고 싶어서 딱 먹고, 나 무조건 그 요리에 진심이어서, 내가 음식에 진심이어서 내가 음식을 먹으면 이 맛은 이 맛과 비슷하다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 이걸 먹고 과연 무슨 맛일까 딱 먹었는데, 와 이게 무슨 맛일까? 이게 무슨 맛일까?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무슨 맛일까? 설명할 길이 없어. 그냥 몬자야끼 맛이에요. 이게 몬자야끼 맛인 것 같아. 이게 무슨 맛일까? 근데 그냥 맛있는 맛. 진짜 맛있어. 내가 이거 설명해주고 싶었는데, 꼭 갔다 오면 설명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무슨 맛인지 내가 감이 안 잡혀. 이게 죽을 먹는 식감이에요. 죽의 식감. 먹으면 죽의 식감이 드는데 되게 달짝지근하면서도 간장 맛이 나고 쫀득쫀득한 느낌? 어, 이거 쫀득쫀득한 느낌. 크, 맛있게 먹어. 그럼 뭐 기분이 뭐해? 기분이 좋아요. 괜찮아. 너무 맛있게 먹은 거야. 우리나라 음식 아닌 거 다른 음식을 먹었잖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좋아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 났지. 맛있다 맛있다. 이거 나중에 가면, 한국에 가면은 내가 이거 연구해가지고 식당이나 차릴까 막 이 생각하면서 검색도 했어요.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는지. 진짜로 검색했어. 어, 얼마 없네. 요거나 차릴까 막 이러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맛있게 먹고 나올 거 아니야 이제. 너무 웃음꽃이 만개해서 나오는 도중에 어떤 구조냐. 얘가 계산대야. 그냥 상상해봐. 계산대가 있고 여기에, 이거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기에 턱이, 계단이 있어. 계단. 계단 턱 두 개가 있고 여기가 요만큼 떨어져 있어. 이렇게 문이 있어요. 이 문은 무슨 문이냐면 유리 보여. 유리인 것 같아. 유리여서 밖에 여기 사람들이 있어. 사람들이 왜 있냐면 대기하는 거야. 이거 너무 맛집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대기하고 있었어.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유리문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계산대라고 이렇게 턱을 내려와서 이 문을 스르륵 이렇게 열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산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고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와서 문을 이렇게 열면 되는 거지. 근데 요 거리가 되게 짧아. 요 거리가 되게 짧아. 계산대랑 문 사이의 거리가 되게 짧아. 거기에 두 개의 턱이 아주 조그맣게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신난다 신난다 계산하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탁 넘어가는데 이게 안 보인 거지? 신난다 펄쩍펄쩍했는데 이게 평지인 줄 알고 그냥 신나게 갔는데 여기 턱이 있지? 상상을 해봐. 신난다 했는데 갔는데 이게 못 봤는데 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나는 평지를 밟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턱이 있으니까 쭉 내려가겠죠? 내려가면 이게 발이야, 내 두 발. 내려갔는데 오! 이렇게 꺾인 거지? 한쪽 발이 이렇게 꺾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오른발이 이렇게 꺾이면 내 무게중심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할 수 있는 행동은 구르기밖에 없어요. 오른발은 접힌 상태로 어! 하면서 이렇게 굴른 거지? 여기서 한 바퀴를 굴러요. 한 바퀴를 굴러서 발은 접혔어요? 근데 여기 간격이 되게 좁다며. 그럼 어떻게 돼서? 굴르고 나서 이 벽에 철바닥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게 유리야. 밖에서 내가 보일 거 아니야? 이렇게 본 거야.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이 발이 화상 입은 줄 알게 갑자기 막 궁광궁광 뛰면서 빨개지는 거야. 엄청 막 화상 입듯이 빨. 근데 그 생각이 들지 않아. 1번 개쪽팔리다. 근데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계속 이러고 있으면은 계속 내 표정이 상상되죠? 아씨. 그래서 어떻게 했어? 여기 있는 문을 손잡이로 이렇게 열었어. 이렇게 열고서 여기서 한 바퀴 더 굴렀어요. 왜냐면 좁으니까 여는 순간 이렇게 다시 굴을 거 아니야? 이렇게 굴러서 땅바닥에 철퍼덕 앉았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누굴 봐? 오 마이 갓. 뭐 다 봐요. 우당탕탕 타당탕 끼익 타당탕 이렇게 된 거니까 아무 생각 안 들어요. 감사하다.
한국이 아니라는 것에. 아무도 한국인이 아니라서, 한국인이 없으니까 들쭉팔려서 너무 다행이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놀래가지고 다이저브 데스까? 다이저브 데스까? 여기 있는 일본인이 일본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고 말고. 뭐냐면 일본인이면은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일본인이 아니잖아 내가. I'm Korean! 그러니까 안타깝게 쳐다보고. 더 쪽팔린 건 여기 어린애가 나 쳐다보고 있었어요. 진짜 얘랑 눈 마주쳐가지고 어린애가 나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야, 하지만 한국이 아니라 들쪽팔리다 다행이다. 그러니까 다이저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원이 얼음찜질 하는 걸 가져와. 너무 친절해. 우리나라 했으면 어떡해. 인스타 찍고 난리 났지. 대박. 이러고 난리 났겠죠, 인스타 찍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종업원이 얼음 찜질할 걸 가져와서 여기서 30분 동안 앉아있었어요, 계속.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아팠어요. 한국이었으면 눈을 감고 있었겠죠. 죽은 척하고 있더라. 기절한 척했겠지. 당연히 한국이 아니라는 점에 너무 감사해서 그냥 앉아서. 아, 왜냐면 일본말 해도 내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진짜 심적으로 들쪽팔리더라고. 그렇게 30분 동안 얼음찜질을 계속 앉아서 길바닥에 사고 있으니 살짝 일어나서 이제 숙소까지 걸어갔어요. 천천히 쩔뚝거리면서. 우기겠죠, 쩔뚝거리면서. 그 다음날 보니까 여기가 시퍼렇게 먹는 거야. 그래서 하루 동안 그 얼음찜질만 계속, 하루 동안 그냥 계속 숙소에 박혀서 여행을 하지도 못하고 하루 동안 계속 얼음찜질을 했어요. 계속. 그래서 난 온자야끼를 먹으러 갔다가 좆됐어요. 발목이 나가고. 근데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아직도 아파요. 지금 한 2, 3주가 다 돼가는데 이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프더라고. 그래서 한 물어보니까 병원 가고 하다 보니까 심하게 피멍들고 하고 그러면은 한 3, 4주까지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끔씩 욱신욱신 거려요. 여러분이 집중 안 하면 계속 아파요, 여기가. 집중 안 하고 그러면 아프더라고. 첫 여행이 개망했다. 그래서 내 발은 아직도 아픈 상태입니다. 첫 여행을 갔는데 앞으로 이것만 보면은 내 발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아,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첫 여행이 이랬습니다. 아, 진짜 내가 일본 여행 가가지고 가뜩이나 원래 다른 얘기 잘 안 하는데 이상한 얘기할 것만 갖고 와가지고, 그죠?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된다면 꼭 요 몬자야키 집을 가보세요. 거기 내가 쓰러진 몬자야키 집이니까 그 종업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12월 달에 넘어진 놈이 한 명 있지 않았냐고. 분명히 알 거예요. 너무 임팩트가 컸어.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고 있었다니까. 내가 몬자야키를 연구해서 맛있게 만들어서 나중에 한번 팔아봐야겠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한테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그걸 왜 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아무튼 내 발이 매우 아픈 상태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수업을 열심히 들어줬으면 좋겠다.